Fun to the World라는 이 제목이 아마 이제 모모랜드를 다른 팀과 좀 구별 지어주는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뭐 망가지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팀 전체가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는 팀은 모모랜드 외에는 잘 찾지 쉽지 않을 정도의 컨셉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재미있고 흥겹고 즐거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멤버들의 입으로 저희가 좀 다른 팀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점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음악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하셨던 질문하고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약간 뿜뿜의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었거든요. 이게 작곡가분이 좀 비슷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하우스 리듬이 있고 그 중간에 또 이제 데이지 씨랑 주희 씨가 트랩 비트에서 또 느리게 랩을 하시는 부분도 뿜뿜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좀 뿜뿜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좀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다시 좀 뭐라고 할까요? 자기복제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뿜뿜에 비해서 이 뱀이라는 노래가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멤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을 누가 할래요? 연우가 할래요? 펀 투 더 월드 이름하고 그 얘기 아까 들었죠? 네. 제인이 해주세요. 네. 저희가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흥겹고 재밌는 이미지지만 이게 또 너무 장난스럽고 웃긴 이미지로 소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요. 보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무대에서 뿜어내는 흥과 에너지를 보고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항상 무대 위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그룹들과 조금 차별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만의 강점이자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제인 양이 아주 본인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. 진지하게. 진지합니다. 제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멋있게 하죠. 맞아요. 네. 우리 멋있다. 우리 멋있다.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홉 명 멤버 전체가 좀 이렇게 흥한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은 네. 그걸 연우가 해볼래요? 네. 네. 아무래도 뿜뿜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. 근데 그 도전으로 저희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고 뭐가 잘 맞는지 회사에서도 그리고 프로듀서님도 발견을 해주셔서 아마 비슷한 느낌인데 저희의 매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금 약간 뿜뿜의 연장선으로 이런 노래를 주신 것 같고 아마 다음 곡부터는 조금 또 다시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직 뭐 할 일이 많습니다. 뭐 10집, 20집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50대도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시고 하면 되죠.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어디 쪽에서 받아볼까요? 저기. 저기. 네, 우리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고요. 안녕하세요. 컴백 축하드리고 저번 감사합니다. 저번 활동 때나 뭐 데뷔 때 쇼케이스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했었잖아요. 네. 좀 더 큰 공연장에서 쇼케이스를 한다는 거에 대한 좀 감회가 다를 것 같아서 그 소감도 궁금하고요. 뿜뿜 때 세웠던 목표가 차트인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훨씬 더